이제는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좋을지 프로님께서 직접 선별해 주신 원포인트 필살기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원포인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방강 따라 이어지는 빼어난 조망의 힐링 스팟. 네, 나방강이 쫙 펼쳐져 있는 힐링 스팟이다라고 문자를 원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조망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들고 나오신 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나방강이 끼고 있는 물가 네. 옆에서 좋기도 하지만 원래 여기는 금사리라는 곳이 예전에 금을 많이 캐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호칭이 그 명칭이 금사리로 돼 있으면서 또 우리 또 여름이 되면 참외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사라기 참외라고 그 고장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사면 전원주택 부지인데 굉장히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원주택 부지를 제가 이렇게 또 그동안에 접해보면 거의가 1억 미만의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전원주택 부지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아주 입지도 좋지만 전원주택 그 매매가가 1억 미만이라는 게 아주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금사리 이포대교 부근입니다. 이포대교에서 한 뭐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가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지역 지구는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지금 분할이 모두 다 돼 있고 주택을 짓기 전에는 대지로 전환이 안 됩니다만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지화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평수는 140평입니다. 매매가는 9,1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금사면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처럼 여러분들의 투자 가치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토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요? 주변 분위기는 굉장히 청정하지요. 네. 이포대교가 옆에 있고 또 이포보가 있고 여주보에 있는 그런 남한강 줄기로 만나는 곳이어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동안에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화도 있죠. 동서고속도로 화도하고 만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 이 안에 있습니다만 이포보와 이포대교가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어서 이 길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여기 광주와 원주 사이에 고속도로가 동려주까지 원주까지 만나는 거기 IC가 지금 이포로 돼 있으면서 또 여기 보시면 진입입니다.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4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고 성남에는 2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인해서 경기 광주에는 10분 이내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 되면서 여기에 판교 분당도 2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주에 이포보 위치에 있는 이 전원 부지가 서울에서 40분이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포보를 굉장히 그동안에 이슈화를 삼아 있었고 이포대교는 이미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인 건데 당나리 섬이라 그래서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족 단위로 여기를 캠핑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족의 피크닉 존으로 체육공원으로 돼 있고요. 이 남한강입니다. 이 남한강이 지금 현재 이 자전거 도로가 돼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서 서울에서부터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주 끝까지 다 하면서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중부 내륙 고속도 여주하면 지금 현재 IC가 7개가 되어 있어요. 북여주, 남여주, 여주 IC 이래서 7개가 되어 있는 그런 IC로 인해서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현재 개발도 끊임없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서 여기 보시면 파사산성이라고 여기가 있고 천사리 막구수촌이라서 관광으로 인해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막 이렇게 몰려 있거나 뭐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하게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고속도로로 인한 도로로 인한 외곽순환 도로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요 주변입니다. 금사리의 주변에 개발과 둘레길이 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국지대에 둘레길이 여기 파사산성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230m의 둘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킹 운동을 하시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 천서리 막국수지요. 막국수 하면 여기에 일부러도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만나게 그 드시고 가는 그런 지역이면서 당나리 섬 안에 육채꽃 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매번 관광으로 인해서 축제가 벌어지면서 이 당나리 섬이라는 부분이 이 안에 이포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캠핑카가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 스케이트장도 있고 캠핑카 있으면서 여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안에서 즐길 수 있게끔 섬이 하나가 별도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또한 요걸로 인해서 자전거 타고 오셔도 좋고 자동차를 이용해서도 좋은 그런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봄이 되어서 유채꽃도 보고 막국수도 한번 먹으러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요. 전원주택 부지인 만큼 이 토지만의 특징적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토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주지만 이게 실제 그림이거든요. 여기 현장의 사진인데 지금 주택은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맣게 지금 들어와 있는 분과 산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주 아름하게 산으로 이렇게 경경이 쌓여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뿌듯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00만 원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대출이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있지만 4,500만 원이면 되면서 실투자 금액은 4,6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투자 포인트는 정동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제영동 고속도로에서 홍천 이포 IC에서 인접이 가능하면서 서울에 40분, 서울을 40분, 성남 분당 판교 20분이면 가능하면서 광주는 10분 이내에 진입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고요. 성남 장호원의 고속화 도로가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그것 또한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이면서 이포대교로 인해서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 전원주택 부지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3세대, 13세대로 돼 있으면서 정남향을 모두 배치했습니다. 정남향으로 배치했으면서 단지 내에 6m 도로가 확보돼 있으면서 양방향의 교통이 그 자동차가 가능하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가 지금 다 이렇게 시설이 완비가 됐습니다. 지하수관도 지금 매립이 됐고 거기는 도시가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단 LPG 가스로 배관이 지금 매설이 돼 있어서 이 또한 계량기 내가 쓴 것만큼만 내면 되는 그런 LPG 가스관이거든요. 이것도 또한 LPG보다 도시가스보다 LPG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